반갑습니다. 수련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팔자가 센 띠, 예, 팔자가 센 사주, 예,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저희가 사람을 딱 보고 초기 받으신 분들은, 아유, 저 사람 팔자가 세게 보이는데, 혹은 인상만 보더라도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팔자 세다라고도 할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자들이 막 밖으로 돌고, 그리고 남자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팔자가 세다고 듣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팔자가 센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 있는데, 오늘은 그걸 제가 조금은 짚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팔자가 세다고 하면은요, 옛날부터 밖으로 여자가 놔두니 안에서 살림을 할 것이지, 팔자가 세니까는 그러니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여자도 자리에 우뚝 서서 해야 할 일들이 남들보다 더 많고, 인정받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근데 기가 약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센 기를 조금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센 기운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중심적으로, 내가 강하게, 그렇게 이 강한 세상을 조금 맞춰 나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자가 세다는 거는 절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센 기운을 가지고 이 강한 세상을 내가 줏대가 있게끔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팔자가 세신 분들의 특징이긴 한데, 근데 또 반면에 팔자가 세다는 건요, 인생의 풍파가 조금 심합니다. 왜냐면 내가 겪어야 될 거,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될 거,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될 거,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주도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게끔 풍파가 굉장히 심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수련장이 이렇게 그러신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특징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세 띠를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71년생, 54살의 신혜생 분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삽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벌어야 되는 거, 그리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뚜렷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십니다. 내가 움직여서 벌어야 되고, 그번 돈으로 가정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럼 또 가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많으시고요. 그리고 하고자 할 때는 꼭 그걸 또 성취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긴 한데, 인덕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준 만큼, 내가 좋은 소리를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에 쓴소리가 나한테 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조금 인생이 조금 외롭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신혜생에 나는 이 54살에 이 신혜생 나시는 분들이 신의 기운이 조금 많이 셉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팔자가 세다. 그리고 좀 강하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팔자가 세다 보니까는 집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내 욕심에 돈도 조금 많이 만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사주에는 재물복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 재물, 그 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좀 강한 기운이 없이는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력도 많이 겪으셔야 되고,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조금 많이 겪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겪었던 만큼 보상은 분명히 오게끔 돼 있고, 말년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내가 겪었던 만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66년생, 59의 병호생 분들입니다. 이분 사주를 딱 듣자마자 딱 나오는 소리가 강하다, 거칠다. 여자이긴 하지만은 남자의 기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무서주를 움직여야 됩니다. 예, 옛날로 치면 마을이 이장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크게 보면 반장도 한번 해야 되고, 사업적으로 나가면 내가 사장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직원이 이거 있기는 하지만 사장 바로 밑에 있는 대가리도 돼야 되고, 그런 식의 아주 강한 성질을 가지고 계신 반면에 또 여린 부분도 있고요. 그 여린 부분들 속에서 사람한테도 조금 많이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없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 반면에 또 사람, 그 아까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사람한테 조금 많이 겪게끔, 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중심이 조금 되고, 내가 조금 얇은 기도 조금 접어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은 이분들도 센 기운을 가지고 센 팔자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평탄하고 또 유유한 그런 삶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64년생, 61살의 갑진생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요, 외롭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고, 뭐, 그거 뭐 돈, 뭐 돈일 수도 있고, 딴 거일 수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가정은 이루고 있다기는 하나, 남편 복도 없고, 자식은 있다고는 하나, 자식한테 의지할 게 여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냥, 다 퍼주고, 오로지 남는 거는 나 혼자, 뒤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열심히는 살고, 가진 것도 많기는 하나, 그게 기본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항상 내가 외롭습니다. 그리고 오지랖이 넓어서 많이 퍼지기는 하나, 사람이 없는 것 똑같이, 마음도 아무리 줘도 그 마음도 내가 다시 갖고 올수 없는 격이고 옆에 주위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 내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 같은 사주에 보면은 특히나 이별 수가 많이 보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은 한 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조금 힘든 그런 사주다 보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 쪽으로 신앙인들이 조금 많습니다. 스님도 계시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종교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을 해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혼자 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는 원래 좀 외로운 그런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는 거기에 너무 침체되어 계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센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그 기운으로 열심히 사시면은 괜찮습니다. 이게 뭐 결혼을 해서 사별을 하고 남편을 빨리 잃고 자식 복도 없고 그런 면에서 아이고 팔자가 세가지고 네가 그렇지가 아니라 반면으로 그런 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센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또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